미국장 고점 경신 다시 한번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유가와 금이 하락했고 달러화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 원달러 환율은 계속해서 1,100원에서 30원 높은 1,130원대 레벨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미국 경제가 연준이 봤을 때 6.5%의 성장을 이룰 것이다. 굉장히 높죠. 자, 이 성장과 함께 고용까지 회복되는지가 중요하겠고요. 또 인플레이션은 당분간 허용하겠다는 그러한 방침들을 계속 유지했습니다. 점도표가 주목이 됐는데 이 점도표 금리 전망이죠. 여기에서 내년 2022년 그리고 내후년 2023년 금리 인상을 예상하는 연준 위원들이 지난 12월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가운데서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는 또 여러 가지 판단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 유진 투자증권 연결해 보겠습니다. 서울 WM센터 김영재 영업이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글로벌 동향들 쭉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또 오늘 같은 경우는 미국의 국무부와 국방부 장관이 함께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오늘 장관급의 회담과 또 문재인 대통령과 또 회담을 갖게 됩니다. 지금 뭐 미국 쪽에서는 쿼드라고 해서 일본, 호주, 인도 같이 연합한 중국을 좀 견제하는 이런 협의체를 만들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또 같이 참여할 것인지 이 미중 간의 관계도 또 시작에 또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간만 있었던 동향들에서 어떤 판단할 수 있을지 짚어주시죠.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FOMC에서 점도표의 변화는 있었지만 시장 예상과 뭐 크게 벗어나지 않아서 시장이 안도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증시는 FOMC 결과에 따라서 방향성이 결정되었는데 FOMC 이전에는 혼조세 그리고 결과 발표 이후에는 상승세 마감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찍 마감한 유럽 증시는 미국 FOMC 결과 주시하면서 혼조세를 마감했는데 독일은 상승, 영국은 하락, 프랑스는 보합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특이한 점은 자동차 종목들이 강했는데 올해 이익 강세 예측한 BMW가 4.4% 상승했고 올해 전기차 공급을 2배 늘릴 것으로 발표한 폭스바겐이 3.1% 상승했습니다. 미국 증시는 FOMC 결과 발표 이전 10년물 국채금리가 1.67%를 넘어서며 다시 최고치 기록했는데 이에 나스닥도 1% 넘게 하락했지만 FOMC 결과 이후 나스닥 플러스 전환 국제금리대도 1.64%대로 하락했고 달러와 약세 등 전반적인 지표들이 시장 우호적인 모습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날 연준이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4.2에서 6.5%로 대폭 상향 조정했고 실업률은 연말에 4.5%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한 올해 인플레이션 기대치도 기존 2%에서 2.2%로 전망인데 예정 전망치는 다시 2%로 소폭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점도표에서 내년 금리 인상을 전망한 연준 위원이었으나 지난 12월 1명에서 4명으로 증가했고 내후년 금리 인상 전망도 5명에서 7명으로 늘어서 향후 금리 인상 시기가 좀 더 빨라질 수 있음을 좀 암시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금리 안정 정책은 나오지 않았고요. 위험자산 매입을 가능해 해주는 위험자산 보유 제한 완화 연장 조치 역시 나오지 않았지만 FOMC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파월 의장이 채권 매입을 축소하는 테이퍼링을 논하기에는 시기상조이며 재정 지원과 백신 접종으로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수치를 확인해야 한다고 하면서 기존 정책 고수를 강조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FOMC는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경기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질 경우 기존 정책이 바뀔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어서 연준 위원들의 행보에 더욱더 시장이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전반적인 글로벌 증시 상황을 봤을 때 오늘 국내 증시에는 소폭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연준의 움직임들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연준의 견해, 연준의 전망들인데요. 일단 뭐 정책이 조금은 경제 회복이 빨라졌을 때 또 바뀔 수 있다는 부분들도 감안을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고 또 하나는 어쨌든 시장은 안도를 했다는 점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소폭 우리 장에 긍정적인 영향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제 우리 장 같은 경우는 뭐 저가 매수세를 좀 확인을 했습니다. 장중에 1% 내외까지 하락하다가 낙폭을 줄이면서 마감하는 모습이었고요. 또 간밤 달러화가 약세가 나타났습니다. 인플레이션을 허용하겠다는 데에 대한 반응으로 달러화가 약세로 전환했다. 이런 얘기들도 있던데요. 뭐 우리 장에는 뭐 배경으로는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일 것 같은데 전략 주시죠. 네, 미국 FOMC 이후 국내 정시는 약간의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데 뭐 자세한 것은 조금 뒤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전망은 글로벌 증시 영향으로 강보합 이상에서 출발한 이후에 전반적인 상승 기조를 유지하는 흐름을 전개할 가능성이 있다 보입니다. 그 이유는 FOMC에서 매파적 발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비중을 축소하였거나 아니면 매수를 보류하셨던 투자자들이 오늘 매수에 나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벤트상 가장 큰 3월 FOMC가 끝난 만큼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돌발 재료만 없다면 시장의 관심은 4월 실적 시즌으로 빠르게 전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도 큰 변동성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서 시장 변동성이 축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4월 이전까지 국내 지수는 박스권을 유지하겠지만 저점은 조금 높아지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미국도 그렇고 국내 시장도 기술 성장주 반등과 코로나 피해 업종 상승이 동시에 진행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무래도 실적 예상 상향과 그리고 경기 회복 기대감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술 성장주 경우 지난해 크게 상승했던 종목이라면 반등 시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실적 시즌 이전까지는 기술의 변동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금리 변동성도 축소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지수 관련 대형주보다는 코스피 중소형주나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이 나올 수 있다고 해서 당분간은 종목 위주의 매매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투자 전략은 4월 본격적 실적 시즌에 대비해서 주식 비중을 늘리는 것이 좋다고 보고 있고 매매는 1분기 실적 개선 기대되는 종목과 점진적 추세가 상승하는 종목의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화학 업종의 1분기 실적 개선세가 뚜렷할 것으로 보이고 추세 개선 종목에는 화장품, 카지노, 유통, 의류, 저가 항공 등 지난해 주가 상승이 상대적으로 약했던 종목들에서 추세 개선이 지금 잘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의견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